먹어볼래? 미안한데 좀 놔줄래? 자, 팩맨들 이제 쥐 먹이는 영상 보여드리기 앞서 좀 혐오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쥐 피딩에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쥐를 좋아하시는 분들, 징그러운 걸못 보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일단은 맛보기 영상으로 우리 버젯 브로클 사료 먹는 영상 지금 맛보기 중이에요. 먹어. 얘들이 좀 멍청한 밥이 있어요. 먹어. 먹은 얘들은 다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자, 이제 팩맨 쥐 먹인 영상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아까 그런 거 드린 대로 쥐를 징그러워 하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손으로 촬영하고 한 손으로 먹이를 주기 때문에 조금 막 떨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위치가 짐벌을 놓을 수가 없는 위치라서. 그래, 잘 먹자. 모든 팩맨은 밥을 다잘 먹어요. 자, 우리 왁싱이도 먹어볼까? 우치직 소리 나네. 얘도 잘 먹고. 얘는 이제 원래는 그린 브라질이었지만 지금은 발색이 다 빠졌습니다.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들어가 보고. 다잘 먹고 있습니다. 자, 얘는 좀 자고 있네요. 표범입니다. 브라질 핑미 중에 제가 제일 발색이 예쁜 애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바닥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안경농장에서는 이제 청소하는 날은 바닥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청소한 날은요. 왜냐면 얘들 청소하고 난 그날 배설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바닥재 일광 건조시키기 위해서도, 네, 청소한 날은 바닥재를 놓지 않습니다. 이제 바닥재는 일광 건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닥재 청소를 두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날은 바닥재를 뺍니다. 그래서 보통 촬영하는 날은 바닥재가 없어요. 왜냐면 그 청소를 한 뒤에 촬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보세요. 지금 청소한 직후인데 똥이 있잖아요. 얘들 꼭 청소한 직후에 배설물을 내보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라질 중 하나인 왕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눈이 뒤따 커요. 그래서 왕눈이고요. 나이는 3살이 넘어가는 수컷이에요.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중 하나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사무라이 블루와 카모 팩맨입니다. 카메라가 좀 떨리죠? 죄송해요. 제가 짐벌이를 줄 수가 없는 위치라. 먹어볼래? 엄청 잘 먹죠? 팩맨은 원래 잘 먹는 게 매력이기 때문에 안 먹으면 좀 속상한데, 특히 이 계절에는 안 먹는 자체가 정말 없습니다. 정말 잘 먹죠? 사무라이 블루 팩맨입니다. 사무라이 블루는 제 정말 다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사무라이 블루 팩맨들. 옆에 카모 팩맨이랑 비교해보면 확연한 발색 차이가 있죠? 원래 그린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린이랑 비교를 해드려야지, 그럼. 야, 그린 팩맨입니다.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발색 차이가 많이 나죠? 얘는 금덩이, 알량농장의 마스코트인 금덩이랑 그린이입니다. 먹어볼래? 미안한데 좀 놔줄래? 좀 놔줄래? 놔줘. 얘들이 이렇게 먹성이 좋습니다. 자, 또 먹어보자. 금덩이. 얘들 엄청 잘 먹죠? 팩맨은 잘 먹는 게 매력이기 때문에, 네, 또 팩맨 뽀뽀는 이 피딩 영상에서 가장 많이 오죠. 넘어가 볼게요. 얘 사육장도 살짝 지저분하죠? 청소를 해준 거예요, 오늘. 청소를 해준 당일날 배설 많이 해요, 얘들은. 진짜로. 그리고 먹인 잘 먹습니다. 이렇게 청소한 날 배설을 한 애들은 그날 또 청소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닥재를 빼는 거예요.
왜냐면 바닥재 청소를 두 번 한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넘어가 볼게요. 자, 얘들은 이제 노라인 블루 백맨이랑 화이트 알비노 하림이입니다. 노라인 블루 친구는 오늘 먹이를 안 줄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과식을 해가지고 지금 소화를 잘 못하고 있어요. 꾹꾹 따고 있어. 먹어볼래? 하림이도 잘 먹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노라인 민트입니다. 어렸을 때 완전 노라인 블루였는데 커가면서 발색이 좀 빠졌어요. 그래도 발색 엄청 예쁩니다. 안녕 단쥐야, 맛있단다. 잘 먹자. 얘도 제가 정말 좋았는데요, 옛날에 영상 보신 분들 계시나? 제 노라인 팩맨들을 소개합니다 했을 때 가장 애기애기했던 팩맨 있죠? 걔가 벌써 이만큼 컸습니다. 제 주먹만 해요. 이제 잘 커가지고 있어. 아, 예쁘다. 자, 얘는 이제 나이가 한 살이 넘어가는 수리남 팩맨입니다. 수리남 팩맨은 먹이를 잘 안 먹는다는 그 있는데, 이미지가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제가 키우면 아닙니다. 제가 키우면 다 잘 먹어요. 알량놀이 팩맨은 다 건강하거든요. 얘는 저번에 그 페털리스 알비노의 부계체인, 네, 화이트 라임 포닷 알비노 수컷입니다. 아, 잘 먹죠. 야, 괴롭히기. 미동도 없네. 귀엽습니다. 그 와중에 얘는 거의 다 삼켜가네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이 개체는 이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풍선입니다. 좀 몸이 베베 꼬였어요.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자, 쥐 먹어볼래?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도 먹이는 아주 잘 먹습니다. 예뻐요. 저는 아주 좋아하는 애 중 하나예요. 자, 얘는 바닥에 알이 있죠. 최근에 알을 낳은 이에요. 브라코 팩맨의 엄마 된 녀석입니다. 어우씨, 어따 대고 조심하니? 잘 먹자. 야, 미안하다. 집게 좀 놔줄래? 안 까불게. 귀엽습니다. 진짜 공격적으로 먹네. 넘어가 볼게요. 오, 얘는 대만에서 온 녀석인데 먹성이 아주 끝장납니다. 먹었다. 아주 끝장나게 잘 먹습니다. 얘는 제가 좋아하는 노라인 알비노 팩맨인데, 옛날 노라인이라 그런지 발색이 좀 노라인, 좀 패턴이 노라인치고는 연한 패턴이 보입니다. 잘 먹네. 귀엽죠? 예쁘죠? 사랑스럽죠?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애기들은 퍼시픽 팩맨입니다. 지금 이래 보여도 얘들이 성체급이에요. 다 큰 거예요. 수영종 팩맨이고요. 먹성 아주 좋습니다. 잘 먹습니다. 얘는 이제 포닷 팩맨. 얘는 사실 분양이 됐었던 애인데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포닷 팩맨 잘 먹습니다. 팔찌들이.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게 포적불기라고 하는 거예요. 수컷들은 여기가 까맣게 나오죠? 좀 보여줘봐. 꼭 보여준다고 달려.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사무라이 블루 팩맨이고 둘 다 수컷입니다. 제 집에는 사무라이 블루 팩맨이 꽤나 많아요. 어, 근데 잘 먹습니다. 나도 먹어볼래? 잘 먹습니다. 좀 예쁘게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면은, 오, 지금 제대로 보이죠? 이게 포접글기입니다, 이거. 이게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애들이 수컷이에요. 이번 여기. 여기. 이번 여기. 애들이 여기 보여주는 걸 안 좋아하나봐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이제 거의 그린 노라인 팩맨이랑, 네, 민트 토닥? 포닥? 팩맨이죠. 그린 노라인 녀석은 최근에 밥을 많이 먹어서 조금 굶기고 있습니다. 잘 먹고 귀엽습니다.
얘도 잘 먹습니다. 사실 얘도 잘 먹습니다 라는 말이 이상한 게 모든 픽맨은 다 잘 먹습니다. 아프지 않는 이상, 또 환경이 안 맞는 게 아닌 이상 모든 픽맨은 다 잘 먹게 되어 있어요. 종 자체가 그래요. 얘는 병아리 같죠? 이름도 병아리로 지었어요. 센 노래가지고 귀엽죠? 제 아낀 녀석 중 하나입니다. 자, 이 녀석 또 사무라이 블루입니다. 알량장에 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인데요. 얼굴이 좀 못생기게 나온다. 원래 잘 예쁜 애인데 먹을래? 잘 먹습니다. 사무라이 블루들이 진짜 발색이 다 전부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다 예쁘죠. 자, 이 녀석은 브라질리안 팩맨입니다. 가장 흉포하게 생겼죠. 그리고 가장 흉포한 게 맞습니다. 지금은 제 집에서 좀 오래 살면서 제 집에서 좀 지내면서 많이 얌전해졌는데, 얘는 처음 왔을 때 한 두 번 정도 탈출한 적이 있어요. 이 렉사 문을 지가 열고요, 박치기를 연 다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맨 1층에 있잖아요. 원래 막 3층, 4층 이렇게 있었는데 자꾸 뛰어내리니까 탈출하니까 이렇게 1층 옮겨줬고, 지금은 얌전해져서 이제 탈출도 안 하고 저보고 물지도 않아요. 근데 처음 왔을 때 엄청 싸나웠어요. 얘는 진짜 야성미가 넘쳐요. 브라질 팩맨들이 뭐 전체적으로 그러지만 얘는 유독 강했는데 이제 제 집에서 좀 순둥순둥해지고 있습니다. 제 손길을 닿으면 다 얌전해지고 착해져요. 브라질 팩맨 특징, 뿔이 엄청나게 큽니다. 모든 팩맨 중에서 뿔이 가장 큰 팩맨이에요. 브라질 팩맨 발색도 생긴 것도 야성미가 넘쳐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팩맨들이죠. 자, 다음은 아주 귀여운 끝판왕으로 유명한 네, 팩봉이들입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차코 버로잉 프로기라고 하죠. 얘들이 생각보다 먹성이 많이 좋습니다. 많이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시원찮게 먹으면 내가 뭐가 되니 얘기들아. 너도 먹어볼래? 아주 잘 먹습니다. 차코 버로잉 프로기고 얘들은 엄청 작게 자라요. 이게 다 큰 거예요. 지금 제 손가락이 이만하거든요. 이게 다 큰 거예요. 완전 떡구리가 다 됐네. 자, 지금 보신 애기는 제가 요새 가장 아낀 애기라 특별히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애 중 하나예요. 제가 아주 아낀 애기라서 따로 촬영을 합니다. 잘 먹죠? 나중에 이제 이 애기 팩맨의 정체가 공개될 겁니다. 아직까진 비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좀 흔들려서 불편하셨을 분들도 계신데 여기가 짐벌이 놔주지 않는 위치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쳐보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뿅!